올해 진행 중인 캠페인 중에 로드 투 세븐이라는 2부를 되돌아보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서는 2부에 등장했던 서번트를 강화시켜주곤 하는데요. 오늘은 로드 투 세븐 로스트벨트 넘버 3의 다음인 2부 사장에서 강화를 받을지도 모르는 서번트 린도 형제 아르주나와 카르나가 만약 강화를 받는다면 어떤 강화를 받아야 할지 그리고 강화를 받은 후 과연 어느 정도 활약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서번트는 옛날 서번트라서 그런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야, 옛날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성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 두 서번트 모두 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든지 궁금한 25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30차지만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쯤 더블 코얀으로 주회가 가능했을 텐데 애매한 25차지라서 더블 오베론으로 주회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즉 지금 주회에서는 10차지랑 동급이라는 뜻인데요. 5성 버스터 대군 아처와 랜서 중 더블 코얀으로 주회가 불가능한 서번트는 이 두 서번트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스킬이 강화를 받아 차지가 늘어난다면 카르나는 10렙 기준 쿨타임이 6턴이라 주회 중 2번 사용이 가능해서 어펜드 스킬을 뚫으면 50차지 예장 착용이 가능한 반면 아르주나는 답이 없는 게 이미 이 스킬이 강화를 받았지만 차지가 늘어나긴 개뿔 매턴 MP 10차지라 는 정말 계륵같은 강화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10렙 기준 쿨타임이 8턴이라 더블 코안을 써도 주회 중 2번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쿨타임 8턴도 원래 10턴이었던 게 2턴 줄어든 거라서 아르주나는 이 스킬 말고 차라리 다른 스킬 강화를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아르주나는 이 스킬 말고도 1스킬 강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강화로 5턴짜리 약체 무효 상태라는 주회 딜러에게 정말 의미 없는 강화를 받은 적도 있고 거기에 보급해도 보급에 있는 즉사 확률과 신성적 즉사 확률이 올라가는 강화를 받았습니다. 아르주나는 보구의 즉사 말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심지어 신성 특공이 아닌 신성 즉사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신성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적은 대부분 서번트인데 서번트는 즉사 내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의 5성을 뽑을 확률보다 낮은 확률로 즉사가 터지기 때문에 없는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진짜 아르주나한테 왜 이러지? 그나마 카르나는 보구 퀘스트 말고는 아무런 강화도 받지 못해서 강화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자 아무튼 이 두 서번트가 강화를 받아서 정말 넉넉하게 50차지가 되고 더블 코얀으로 주회를 돌 수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두 서번트는 그래도 되게 애매한 게 두 서번트 모두 마력 방출이 1턴이라서 더블 코얀의 장점인 스킬 중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지가 높아도 다른 서번트보다 상대적으로 딜이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거죠. 즉 두 서번트 모두 강화로 차지를 받는다면 마력 방출에 차지를 받고 이 스킬 지속 시간이 3턴이 돼야 다른 서번트랑 그나마 비벼 볼만하지 않아요. 아르주나는 경쟁 상대가 테슬라, 이슈타르, 길가메시에 그나마 가장 만만한 상대가 나폴레옹인데 나폴레옹은 아르주나와 다르게 보구의 신성 즉사가 아닌 특공을 가지고 있어서 솔직히 강화로 특공과 차지를 한꺼번에 받지 않는 이상 다른 서번트에게 밀릴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건 아르주나 정도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냐? 카르난 버스터 대군 랜서죠. 즉 경쟁 상대가 버스터 서번트면서 예장을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어 흑성비로도 주회가 가능한 모든 버스터 대군 랜서의 최상위 보안인 요슬롯입니다. 물론 모든 유저분들이 이슈타르와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요슬롯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두 서번트밖에 없는 분들은 당연히 인도 형제를 써야 하는데요. 이렇게 두 서번트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했던 이유는 그만큼 경쟁 상대가 너무 강하니까 이번에야말로 좋은 강화를 받아서 두 서번트가 떡상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 인도 형제 좋아합니다. 두 서번트 모두 2년 11렙까지 찍어줬고 최근에 아르주나는 보구 4렙까지 되어버렸는데요. 아무리 좋아해도 이제 좀 과하니까 그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두 서번트 모두 성능이 너무 아쉬운데 제발 로드 투 세븐 로스트벨트 넘버4에서 두 서번트 모두 차지와 함께 공격 스킬 강화도 받았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 강화를 받아 제발 성능 떡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는데 지나코 받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인도 형제 아르주나와 카르나의 떡상을 기원하며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